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목 1위포트 손현정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또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구매가 일단 무산이 되면서 유가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코로나 사태와 지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 불발 이후에 계속 초저유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유가 급락에도 수혜를 입는 쪽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황유식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롯데케미칼, 국제유가 하락, 단비가 내리다 입니다. 지금 황유식 연구원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는 급감하곤 있지만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스프레드 개선 쪽에서 지금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2분기 실적부터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1분기까지는 수요 부진과 유가 급락 전에 이 고가 원재료 영향 때문에 영업이익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이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롯데케미칼의 목표 주가는 2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중국발 수요가 급감한 게 가장 크지만 일단 현재 저유가 수준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원래 당초 계획을 했던 이 공급 증설 계획이나 대다수 지연되거나 좀 취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과잉의 우려는 축소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레일링 PBR 밴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롯데케미칼 0.5배를 하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지금 수준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존 추정치에서 약 4.3%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하락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가 급락으로 원가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NCC 사업의 이 수익성이 2분기 중반부터 개선될 전망인데요.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지금 원유에서 추출되는 나프타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NCC 원가 경쟁력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기업은 지금 원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를 사용하는 NCC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에탄을 원재료로 해서 지금 ECC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부진하지만 지금 셰일가스 감산과 원유 증산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의 에서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 효과로 석유화학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톤당 나프타 가격은 작년 말 $569에서 지금은 어제 기준으로 $215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지금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원재료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또한 낮은 유가가 지속됐을 시 ECC로 신증설할 계획이 있었던 게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도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또한 최근에 있었던 이 공장 폭발 사고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목 1위포트 요약하겠습니다. 1분기까지는 유가 급락 전의 원재료 영향으로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올해 영업이익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수요는 급감했지만 원재료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가 원료가 투입되는 2분기부터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설비 증설 지연으로 인해서 공급 과잉 우려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목 1위포트 손현정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 당신의 투자.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